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생각을 잘해야 돼. 판단을. 그러니까 뭐 이 멍청한 새끼들은 또 이제 지옥하는 줄 알지. 그러니까 무식한 새끼들이 사는 나라라서 그래. 똑똑한 사람들은 안 그러지. 중간중간에 섞어 살지 무식한 새끼들이. 내 얘기는 이 기술을 갖고 있으면은 이쪽 분야에서는 마스터야 돼. 마스터가. 그걸 말하는 거야. 응? 브라켓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브라켓트 무시하고 빵꾸내서 그냥 작업해버리고. 난 그런 새끼들을 싫어하는 거야. 과연 이 작업을 하면서 이 직업을 사랑할 수 있냐 이거지. 전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십시오. 미착용 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최신 걸로 업데이트해서 팔았습니다. 예. 8인치로는 매립은 이만큼 좋은 게 없어. 예. 실시간 되고 동굴이 기본 들어가 있고 동굴이가 옵션인 경우가 있잖아. 기본이 기본. 그럼 사는 거야. 이게 이제 뭐 테더링해서 쓰는 거지. 블루투스나 또는 테더링일 거. 아마 테더링일 확률이 많아요. 핸드폰 연결해갖고 이제 연동하는데 얘가 이제 빅데이터로 바뀌지. 여기가 활성화되면서 얘가 오늘 날씨도 뜨고 이제 주유소 싼 데도 가르쳐주고 라이브에서 이제 주변 주유소 주차장 커피 맛집이 딱 뜬다. 테드링은 안 해도 이건 뜨네. 기본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거니까. 이게 바로 그야말로 그 티맵 다음으로 빠른 내비가 이 내비고 티맵 같은 내비는 없지. 그러니까 이제 몬스터팔 뉴스만 되는 거야. 최고의 내비야. 여기서 이제 뭐 빠른 길 뭐 여기서 이제 설정해서 거리순 뭐 드라이브 스루라도 이제 드라이브 스루라는 건 이제 뭐 드라이브 하면서 이제 거기 주차가 안 되는 뭐 그런 데인가 봐. 주차가 안 되는 테이크아웃 위주로만 하는 데는 또 이렇게 미리 주문하고 차로 주문해서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가져가는 거지. 그게 4차 산업이야. 아, 내 생각은 그래. 코로나도 개소리고 4차 산업도 하고 인구도 줄이고 하기 위해서 거대한 세력들이 어떠한 세력들이 만들어낸 작품이야. 그게 코로나야. 우린 살았잖아. 그치? 내병님은 아버지 부도 났을 때도 살고 IMF 때도 살고 응? 코로나 때도 살았으니까 이제는 영원 이제 불멸 장생으로 가야지. 불로 장생으로. 응? 불사신. 응? 스폰인가 스폰? 스폰? 불사신의 육체. 자, 뒤에 멀티박스가 이렇게 꼼대가 있어요. 멀티박스 기본으로 껴주고 여기 이제 메모리 카드는 최신 항상 최신 걸로 하고 여기다가 멍청한 새끼들이 여기다가 뭐 SD카드 꼽아서 이렇게 중재과 메모리 카드 SD카드 연장선 꼽아서 딱 꼽는 바보들이 있는데 그거는 100% 오류납니다. 오류나요. 길 가다가 한번 튕겨봐. 응? 더군다나 아줌마들 아가씨들 운전 못하는 사람들 길치들 어? 노답이지. 응? 그럼 또 이제 전화해서 진짜 승질 내지. 내병님은 일요일도 나와서 일하니까 AS는 걱정하지 말아요. 뭐 AS 아직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는 AS를 안 해주는 게 아니라 5년 된 블랙박스를 왜 여기 와서 해달라고 그러냐고. AS를 내가 판 것도 아닌데. 내가 판 것도 마찬가지고 새로 사는 거지. 5년 된 블랙박스를 뭐 어떡하게 해. 10년 쓰려고 수리하면 돼. 보드 갈면 돼. 20만원 안 할 거잖아. 부분 수리가 되는 줄 아니? 다 보드 교체지. 왜인 줄 알아? 요 캐피터 교체했다 이거야. 그럼 이제 킥할 때 빠지지 가는 게 사라졌는데 또 터치가 안 돼. 화면도 허여져 버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하나로 다 한 줄 알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새로 사는 거야. 아니면 중고 말짱한 거 중고 사던가. 중고는 새 거에 반값이니까. 멍청한 사람들이 보면 참 희한해. 화면이 하얗게 되면 백화점 생각하면 이미 모니터는 끝난 거야. 터치가 안 되고 터치판에 고쳐야 되고. 근데 그게 하루빨리 바로바로 되냐고. 그게 안 되잖아.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안 되니까 그런 게 바로바로 안 되니까 빨리빨리 교체하자고 하는 거야. 그걸 뜯어놓고 분해했는데 플렉시블 그 필름 케이블이 쫙 찢었다 이거야. 응? 그럼 어떻게 했어? 차 물어줘야 돼. 그래서 그게 꼴보기 싫으니까 그냥 교체하라고 하는 거야. 귀찮기도 하고. 근데 5년 된 게 멀쩡하겠니?
새로 사는 거지. 망가지면 보드가 불량 나는데, 그 보드 불량이 20만 들어가면 할 거냐고, 수리를. 안 하니까 수리하자고 하는, 수리해서 막 바꾸라고 하는 거야. 그 돈이면 더 나은 신형을 사는데, 옛날이 비싸면 좋은 거야? 응? 그러면은 옛날 구형 제네시스가 지금 그랜저만 못해? 아, 그랜저만 못하지 않나? 지금 그랜저 더 좋지 않나? 응? 옛날 소나타가 좋아요. 그러면 그것도 당겨. 블루투스도 안 되고, 사운드도 개떡같고. 항상 신형이 좋은 거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런 데 와서 더군다나 전문가한테 좀떼좀 쓰지 말자. 2022년 10월 작품이고요. 2023년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없어요. 2022년도에 10월에 예를 들어서 한천개 찍어내고 파는 거야. 옛날처럼 많이 찍어내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막천개딱 찍어서 파는 건데, 각종 마감재와 그냥 그대로 일치할 수 있게끔 설계되어 있고요. 뒤에 여기 보면 이렇게 토이 노하우도 연결되게끔 만들어 놓고, 또 여기에 제형 마감재에도 연결되게끔 해놨습니다. 이런 영상 보고도 특히 업자 새끼들이 육갑을 떠는 거야. 그러니까 지 얘기하는 줄 알고. 그게 아니라 기술이 없는 집 욕한 거야, 내가. 기술이 있어야지. 응? 출장 작업? 아, 깔끔하게 하면 좋지. 깔끔하게 안 하는 사람들 더 많잖아. 여름에 7도가 개판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출장 작업하는 사람들을 내가 전부 다 싸잡아서 욕한 게 아니잖아. 전문가는 자기 자신이 거기 해당되지 않으면은 자기는 빠져나오는 거야. GPS가 연결되었습니다. 봤지? 실내에서 잡히는 거 봤지, 여러분? GPS 감도가 무진장 뛰어나다. 되게 뛰어나요, GPS가. 여기는 작업할 때 내비형님이 멀티박스는 기본 껴드린다. 그러니까 제발 깎지 말라는 겁니다. 멀티박스는 기본 껴드리고, 처음에 업데이트 시작할 때는 음성이 안 나와. 그 음성 세팅도 기본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최신 업데이트까지 해서 파는 거지. 이마저 모르고, 이런 것도 모르고, 과연 장사를 하는 인간들은 기술이 없는 놈들이야. 내비 장사하면서, 뭐 솔직히 이걸 하면서 무슨 진짜, 뭐 진짜 옷가게 아줌마가 이거를 뭐 팔거나 그럼 모를 수도 있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 내비 장사하는 사람이 내비를 모르면 되겠어? 내비를 마스터해야지. 손님이 무슨 물어봐도 다 설명을 다 해줘야지. 손님 물어봐도 모르면 되겠냐고. 손님한테 설명을 어떻게 할줄 알아야지. 응? 뱃속부터 어떻게 하냐, 뱃속부터. 뭐 눈떠보니 대한민국도 아니고 눈떠보니 기술자야? 아니잖아. 그래서 절대로 일 못하는 놈들한테 일 맡기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 중국 거 파는데 무슨 그 애국심이 어딨어. 빗나간 애국심이지. 중국 거 팔면서 일본이 싫어하는 개소리 한마디로. 국산 거 쓰는 거야. 응? LED 촛불 중저가 쓰면서 일본이 싫어요. 또는, 어? 내 핸드폰에 그, 진짜, 어? 고화질 카메라. 소니 건데, 일제 거. 어? 소니 건데, 그거 쓰면서 일본이 싫어요 하고 촛불 잔치하면 되겠니? 다 개소리지. 국산 거 쓰는 게 애국이야. 그렇다고 외제 거 쓰는 게 매국이 아니라, 일본이 싫어요 했으면은, 중국제 거 쓰지 말라고. 중국은 좋아? 일본이 싫어하고 중국제 거 쓰면 되겠니? 그러니까 코로나도 다 개소리고, 씨. 사실 얘기지만, 빗나간 애국심이야. 반일은 빗나간 애국심이라고. 그냥 우리나라 거 쓰면 돼. 솔직히 독도 뺏기는 것도, 독도 뺏기는 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야, 중국에다 우리나라 대리운동 뺏기지 않았냐? 응? 거기서 지랄병 좀 해봐, 새끼들아. 거기서, 피켓 두고 거기서 지랄병 좀 해봐, 새끼들아. 도심 곳곳이 다 중국이니까. 아주 한국에 보면 왜 이렇게 많아, 마라탕집이? 응? 짜장면집하고 마라탕집. 근데서는 말 한마디 못하는 새끼들이 뭐만, 씨. 일본이 싫어요. 식당 깨요. 연병지라고 자빠졌어. 일본들은 말 한마디 하니까 무섭지. 만만하지, 일본은. 중국은 무섭고, 어? 에휴, 또라이 새끼들. 대중고사 한번 해봐, 대중고사. 우리나라 땅이에요, 이래봐. 우리나라 땅이란 게요, 이래봐.
무슨 말 한마디 못하는 새끼들이 무슨 일본 뭐 독도 땅 뺏겼냐 지금? 멍청한 새끼들.